아랑씨처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40대가 되면서 눈밑도 꺼지고 이렇게, 이렇게. 팔다도 많이 꺼지고 목주름도 생기잖아요. 오, 이거 흡수 잘 되는 거 봐요. 얘가 아이크림도 물론 좋겠지만 앰플 제형이잖아요. 흡수력이 좋습니다. 이게 서울대 출신 전문가들이 피부 속에 잘 들어갈 수 있게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쓰는 방법, 안쪽에 들어가 있는 특허물질까지, 목까지 제가 이렇게 했더니 쏙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서 저는 그냥 스킨 안 하고 리더스링클 앰플을 듬뿍 바를 때도 있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요즘에 정말 거슬리게 눈가 주름이 길어졌네? 이걸로 눈가 집중 관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자외선을 예방하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지만 생겨있는 주름, 생겨있고 폐어가는 주름, 자. 그리고 나이 들어 생기는 주름, 이것들의 길이나 깊이나 넓이나 면적은 네. 이거는 이미 생긴 건 정말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렇죠. 건데요. 리더스링크를 비싼 돈 주고 우리 도곡점, 그리고 강남점, 그리고 압구정점 네. 리더스 에스테틱까지 예로 관리를 받는 자. 거는 생긴 것도 되돌리니까 보세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네. 한 살, 두 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피부가 얇아집니다. 그렇죠. 눈밑이 얇아지면서 꺼지면서 움푹 패이고 그다음에 지금 팔자 부분은 굉장히 움푹패였잖아요. 야. 이게 우리가 아, 나 왜 주름 생기지 몰라. 여러분 사실 90% 이상이 노화되는 원인이 자외선 때문이랍니다. 요즘 근데 자외선이 얼마나 센데요. 그렇죠. 정말 자외선이 왜 콜라겐부터 시작해서 피부 안쪽에 있는 피하 지방까지 네. 지방층까지 침투를 해서 뭔가 탱탱한 것들을 흐물흐물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빵빵했던 걸 비우게 만들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 고객님들도 아시더라고요. 이미 근데 서울대 출신 전문가들은 10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그거를 딱 잡을 수 있게 특허물질까지 넣어서 지금 임상이 4주입니다. 주말 드라마 4번 보면 딱 끝나는 한 달.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름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상품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6,500만 개 판매 돌파 리더스입니다. 네. 자, 열 박스 드리니까 에스테틱 정말로 네. 왜 100번 가서 우리가 끊을 돈 오늘 구입해서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열 박스 최다 구성 드리니까 쓰시고요. 네. 추가로 드리는 저희 이 비타민 세트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얘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아주 꼭 필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비타민 제품인데요. 네. 얘는 멀티비타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더스의 비타민C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고객님들이 많은데 얘는 비타민 A, 비타민 B, C, D, E까지 그래서 이 멀티비타민이 피부에 보습을 주는 비타민이 있고 피부에 주름과 자외선에 이한 기미잡피를 도와주는 딱 비타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로따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쓰시면서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저 스포디에 들어간 세럼만 하더라도 예전에 30이었어요. 근데 얘는 용량이 3배 커진 9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보시는 용량이 에스테틱 덕용 사이즈 용량으로 멀티비타민이 가요. 관리 받으실 때도 압구정 가고 도곡 가도 네. 리더스 에스테틱에서 저 비타민 관리 받을게 그럼 요걸 써주시거든요. 네. 백화점에서도 판매하는 동일 정품으로 대용량 사이즈로 두 세트 비타민 관리하실 수 있고 그렇죠. 태반 얼른 보여드릴게요. 주문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병에 13만 원입니다. 태반 함량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VIP 고객님들이 에스테틱 가서 주름 관리를 리더스 링클의 앰플로 하고 네. 마무리를 이 크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런 느낌 보세요. 요즘이요. 은근히 이렇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이렇게. 건조함이 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낮에는 아주 뜨겁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들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어머나.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지금 추운지 더운지 날씨가 선선한지 땀나는지를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는 환절기라 굉장히 쌀쌀한데 네. 한낮 기온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피부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이럴 때 피부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몰라도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영양 덩어리, 단백질의 보고라고 하죠. 네. 기계가 절대로 만들 수 없고 화학적인 성분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그렇죠. 태반의 영양크림으로 저녁에 싹 올리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피부가 네. 야들야들야들야들